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게 있네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신경님 씨예요. 자, 성격은 감각적이고요, 현실적이고요, 애상적이에요. 자,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아픈 사랑. 제목이 유세한 젊은이를 위해요. 가난한 도시 노동자요. 가난한 도시 노동자. 아픈 사랑과 삶에 비해요. 유사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반복하면 뭐가 생기죠? 운율이 생겨요. 또 뭐예요? 강조하게 되죠. 이건 초등학교 6학년도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나가는 거. 반복하면 운율도 되고요. 뭐예요? 강조되는 거야. 중1 때 배웠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보세요. 가난한 젊은이의 현실을 통해 뭐를? 가난한 젊은이의 현실을 통해서 뭐를?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영탄, 설의 이딴 거를 통해서 뭐야? 단조로움을 피하고, 그죠?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생생하게 표현하게 되죠? 생생하게. 이건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거예요? 시부터 잠깐 볼게요. 신경님 씨 잠깐 보도록 하죠. 신경님 씨. 요새는 옛날 식으로 보면은요. 원장님, 고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보면은 꼭 배울 때 누구 무슨 교재를 보면 항상 이런 걸 먼저 봤어요. 이걸 쓴 사람이 어떤가를 먼저 봤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신경님 씨예요. 충북 출생이에요. 문학예술에다가 낫달, 갈대 등을 발표해서 등단했어요. 등단 작품이 뭐예요? 낫달, 갈대예요. 주로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농민의 한, 울분을 노래했어요. 시집에는 세제, 79년도에 남한강, 길 이런 시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가면은 이런 농무라는 시 이런 거,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과정마다 다른데. 그 다음에 목계장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사하게 되고요. 이건 중등부 수준으로 봅시다. 뭐라고? 가난한 사람,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그죠? 외로움, 시적 화자의 정서 첫 번째 거예요. 그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볼게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네 볼게요. 그죠? 설의 반복 도치예요. 순서도 바뀌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시각적 심상이에요. 눈은 하얗죠. 새파래요. 달빛이. 그죠? 뭐예요? 색채 대비를 이룬대요. 시각적 심상이에요. 일단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죠? 외로움, 두려움 이런 단어 시에서 잘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여기선 직접 나오고 있어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요. 두 점을 치는 소리. 그러니까 뭐예요? 특정 시대의 소재예요. 지금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우리 밤에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나나요? 메밀묵 사려 소리. 이런 거 나나요? 안 나요. 그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죠? 이런 것도 안 나요. 요즘에 이런 기계 굴러가는 소리 나면 큰일 나요. 그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이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죠? 시적 화자의 정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뭐요? 그리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그죠?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정서요. 내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을 촉각적 심상이에요. 시각적이 많이 나왔는데 얘는 촉각적 심상이에요. 돌아서는 내등 뒤로 터지던 내 울음. 그죠? 이별의 아픔을 뭐로 울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에요.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하고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다고 해서 위에 나왔던 거 있죠? 첫네 가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그죠? 을 모두 버려 하는 현실에서 뭐라고 서러움을 느낀대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네 가지, 네 가지. 이, 이것. 야! 아!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그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시도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이건 시의 짜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이의 현실 인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볼게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스파랗게 달빛이 또 쏟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이별했어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네 가지 나오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되어온 호각 소리, 뭐 굴러가는 소리, 뭐예요? 도시 공장지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야. 야, 뭐 시골에 뭐 이런 게뭐 하겠냐? 산에 막 방범되어온 호각 소리가 나겠어? 자, 두려움이에요. 어머니 보고 싶어 수없이 뉘어보지만 뭐 이런 거 보면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볼에 왔던 내 입술의 뜨거움 뭐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왜 그건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뭐가 있다. 의지가 그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는 이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이지만 정서는 소재는 여기에선 달빛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 기계 소리가 나요. 그죠? 청각이에요. 어머니랑 감이 소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이 촉각과 청각이에요. 그러면 이 시에 사용된 표현법 볼게요. 그죠? 서리법. 가난했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라고 의문문으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어요. 변화를 주는 거죠. 시에는 별로 없는 잖아요. 단조롭지 않죠? 그죠? 단조로움을 피해요. 변화를 주어서 단조로움도 피하고 뭐를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문조가 반복돼요. 그죠? 그죠?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반복된다라고 그랬죠. 뭐예요? 강조하는 거야. 토치법. 1, 3, 4, 7, 8, 11, 12, 15 행에서 어순이 바뀌었어요. 바꾼 거예요. 어순이 바뀐 거, 이거 토치법이라고 그러죠. 바꾸니까 어때요? 변화가 있으니까 생동감이 있고요. 강조하게 돼요. 강조하게 돼요. 토치법을 써서 강조하고,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알았지? 응? 자, 이 시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볼게요. 종을 쳐서 2시를 나타내요. 그죠? 2시.
두 점을 치는 소리라는 건 두시예요. 원장님, 동네가 이 동네라고 그랬죠? 저산 보면 흑륜사라는 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거기에서 한 시간마다 종을 렸어. 5시 되면 5번을 쳐. 댕댕댕댕댕. 6시가 되면 6번을 치고. 신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야간 통금이 있었고요. 호각을 불었어요. 자, 어떻게요? 도둑이나 통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잡아갔어요. 메밀묵 사료 소리 볼게요. 겨울밤에 이런 걸 즐겨 먹었어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죠? 도시 노동자들은 새벽까지 일했어요. 우리나라 24시간 일해요. 지금도 24시간. 2교대, 3교대로 공장 돌아가는 거 알죠? 내가 만약에 공장을 만든 사장이야. 내가 요번에 전 재산을 들여서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30억짜리 기계를 샀어. 30억짜리 기계를 샀어. 근데 이 기계가 한 3년만 지나면 노후화되고 구식이 될거 아니야. 지금 제일 신형일 때야. 어떻게 이걸로 최대한 뽑아내야 돼. 그럼 24시간 돌아가야 돼. 정말로. 맞죠?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까지 일을 시켜야 돼. 왜?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근로기준법이다 그래서 밤에 일하면 돈도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새벽까지 일했었어야 돼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저 도시로 왔었어요. 창작 의도가 뭐냐? 시인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들, 소외된 도시 빈민들, 의 생활상에 대해서 분노와 저항을 느끼기보다는 뭐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으로 포용하고 있어요. 사랑과 서정성의 기반을 둔 시세계를 펼쳤대요. 창작 의도는 이웃의 젊은이로 대표되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어요. 또 지지하고요. 사랑을 보내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를 보도록 하죠. 창작 배경을 고려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볼게요. 알맹이, 향기로운 흙가슴. 중요한 것이죠, 알맹이는요. 화자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조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데요. 껍데기 세부치, 주책성을 막는 것, 4월 4.19 혁명의 정신,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 그죠? 순수한 정신, 아사달, 아사녀의 맞잘, 화합과 통일이래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대요. 자, 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시를 먼저 보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껍데기는 가라. 일단은 여기 있는데 일단은 240m 되겠어. 이거 신동엽 그 연예인하고 이름이 같죠? 구차선전하는 애 신동엽. 자, 시인이에요. 충남 부여 출생이고요. 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야기하는 쟁기꾼 돼지가 성님이라는 필명으로 당선했어요. 뭐 이야기하는 쟁기꾼 돼지가 민족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를 발표했어요. 민족 현실에 대해서 민족 고통을 전제로 한 참여적 경향의 시, 분단 조국의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서정시, 서사시를 썼어요. 시집에는 아사녀, 누가 하늘 보았다, 금강 이런 걸 썼어요. 그죠?
껍데기는 가라. 불의와 부정을 나타내네요. 불의와 부정을 나타내요. 그다음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19 혁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와 순결을 나타내요. 알맹이는 신이 추구하는 순수함이에요. 4.19 혁명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는 가라. 가라. 명령적 어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건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강조하고 있죠? 동학년. 뭐예요? 동학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그죠? 여기랑 똑같죠? 순수와 순결. 신이 추구하는 순수함이에요, 동학혁명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고요.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강조래요.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딸 아사녀. 순수한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맏절할지니. 맏절은 뭐예요?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대유하는 거예요.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아까 뭐였어요? 위에 알맹이, 아우성, 그 다음에 흙가슴이에요. 순수와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가슴, 통일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 모든 이렇게 좀 문법에 안 맞는 거, 그지? 시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 시적 허용이죠. 쇠붙이는 가라. 쇠붙이는 여기서 외세랑 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보시고요. 요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약간 수준이 높은 거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 읽을게요. 이 시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칠애는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기 안 하고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헹걸침과 쉼표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시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뭐뭐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이 형상화하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4월 혁명의 민주화 열망이 퇴색해가고요. 동학혁명의 민중적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형상화하려는 것은. 아울러서 부끄러움도 아름다울 수 있었던 원시 본연의 순수한 마음의 회복과 그 같은 삶을 추구하려는 순수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현실에 대한 거부이래요. 이러한 바탕 위에 화자는 민족 통일의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러한 화자에게 있어 껍데기는 민족 통일을 저해하는 그런 온갖 요소일 뿐이래요.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절에 그것을 초월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힌 모순 작품이며 선구자적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